지난 4월 19일 새벽 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입니다. 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창문까지 두드리면서 의료진에게 호출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남성은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침대를 당기고 앉았다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고 맙니다. 그 상태로 무려 4시간 동안 방치됐는데요. 남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지 9시간 만에 아버님이 숨지셨다는 제보를 아드님이 주신 건데, 자, 이 좀 경과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사건은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제 제보자인 유족에 따르면 아버지가 경찰 의뢰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병원에 응급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당일날 밤에 한 9시 56분쯤에 격리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 뭐 진정제를 먹고 그래도 진정이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 2시 22분쯤에 몸을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엔 침대 머리맡 쪽하고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거예요. 몸이 아랫부분이 완전히 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사실상 4시간가량 방치가 됐던 겁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새벽 6시 19분쯤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아, 왜 저걸 나오면 되지? 왜 저 상태로 있어?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병원에 이제 입원하실 때부터 정상적인 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제보자 아드님은 아버지가 벼랑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한 걸음에 병원으로 가셨다죠.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 지금 봤던 걸 봤더니 자 유족은 병원이 아버지를 방치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CCTV에서 이 피해자는 좀 자정 전후로 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격리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의료진을 호출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이후 침대를 당기고 매트리스를 밀고 또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가 새벽 2시 22분쯤에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의료진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새벽 5시 반 반쯤이 돼서야 간호조무사가 격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태를 보고도 이렇게 멀리서 몇 초간 지켜만 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데요. 근데 유족은 이때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사는 새벽 4시까지 격리실에 입원을 시키고 1시간마다 집중관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전후로 계속 호출을 했는데도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이후 3시간쯤이 지나서야 간호조무사가 왔지 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 뭐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버님이 뭐 쾅쾅쾅쾅쾅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탁 문을 열고 보죠.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그대로 딱 문을 닫고 나가버려요. 자 그래서 유족들은 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장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콕콕 찌르듯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종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콕콕 약간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병원님이 맞나 싶어요. 의료인도 맞나 싶고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한 게 보이는데 계속 방치를 하고 아무도 오질 않았다는 거는 그냥 진짜 잤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에요. 병원이 그냥 이름뿐인 병원인 느낌. 자, 박 변호사님. 예. 지난 7월에 이 정신과 전문의 그 가수 한희 씨와 이제 뭐 결혼을 할 예정이었던 그 양재용 씨가 운영하던 부천 정신병원에서도 그때도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그 심폐소생술을 막 좀 이상하게 좀 어설프게 해서 논란이 됐던 아 좀 비슷해 보입니다. 좀. 어쩌면 의료진이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응급소생 하는 심폐소생술 이 부분이 좀 어색했다는 건데 좀 다시 시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격리실 입원 자체는 전날 밤 9시 56분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49분, 0시 49분이죠. 의료진 호출을 했는데 2시 22분에는 하반신이 끼고요. 문제는 3시간 정도 지난 5시 37분에
왔다가 지금 나갔던 모습, 격리실 들어왔다가 나간 모습 있고 6시 4분에 다시 상태를 확인하고 6시 15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좀 전에 나왔는데 저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콕콕콕 그냥 찌르는 모습이에요. 그 위치도 지금 그냥 상복부로 보이거든요. 흉골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1초에 정도, 1회 정도 압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좀 응급실에서 하는 모습이 좀 응급조치 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 요즘은 심폐소생술을 예비군 훈련할 때도 가르쳐주고 맞아요. 다 많이 가르쳐줍니다.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빨리 압박을 가해야지만이 저게 이제 소생이 가능한데 예컨대 분당 한 100회 이상,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아주 깊숙하게 찔러야 되는데 저조차도 의료인이 아닌 저조차도 아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콕콕콕 찌르는 아주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아니, 눌러야 되는데 제대로 직각으로 갈비뼈가 나가잖아요. 나갑니다. 예. 그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라고 유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걸 하면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막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정도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단 말이죠. 자, 유족은 CCTV에 간호 기록지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또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유족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떻게 여기서 10시 입원을 해서 3시 반에 사람이 죽었는데 환불을 안 하겠어요. 제가 억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따로 한다 수면 방해 되니까 진정하라고 격려함. 여기 일반 병원이에요. 그리고 CCTV 확인된. CCTV는 간 적이 없어요. 담당 간호사나 보호사님이 이 시간에 뭘 했는지 먼저 좀 해주세요. 지금 보호사님은 저희가 잘못해서 한 거를 지켰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한 사람 지켜야 해요. 교수님, 일단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팽팽히 입장이 맞서네요. 네, 보통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 뭐 유가족하고 이 병원의 입장이 맞서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유족이 간호 기록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기록지에 의하면 아버지가 새벽 1시경에 자기 퇴원하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발로 그 문을 걷어차고 시끄럽게 해서 좀 주무시라 이렇게 수면 격려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새벽 1시 반에 또다시 소란스럽게 해서 수면 격려했지만 또 뭐 듣지 않고 계속 그 어떤 소동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50분에 비스듬히 환자가 걸쳐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고 가로 열고 CCTV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관계자는 우리 실시간대로 우리 CCTV 봤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뭐 본 건지 그거는 뭐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 자세가 좀 이상한데 차트에 적어두고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CCTV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그 유족 측의 대응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같은 데서 뭐 정말 죄송하다 혹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과실을 인정하는 걸로 또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앞서 뭐 들으신 통화 내용처럼 저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유족들에 따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반년이 흘렀는데도 병원 측에서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족은 그 곰팡이가 핀 건지 격리실 환경이 정말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교도소 감방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열악했다고 했고요. 그곳에 방치된 채 생을 마감한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분명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입장이고요. 이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해서 먹먹한 심정이고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많이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자, 진짜 이 병실 벽지를 보니까 아이고 뭐 많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이 의료 사고 이 소송이 워낙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병원의 실질적인 처치와 관련된 부분 뭐 수술을 했다거나 약을 썼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격리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단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병원 대표 원장이라든가 보호사라든가 조무사 또 담당 의료진까지 당직 의료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저 격리 조치 가운데서의 그 환자가 왜 입원했고 그러면 그렇게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그 의무 위반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소송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확실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과실이 이제 과실이 주의 의무 위반인데 예견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는데 예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봐도 회피를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실 상태가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고 지금 뭐 네 명 의료진 네 명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분 변호사의 변호인 두 분의 입장은 들으신 것처럼 이랬습니다. 자, 병원에 지금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취했지만 뭐 안타깝게도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